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 오늘 밤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여러분들은 운동 자주 하시나요? 저는 예전엔 웨이트를 열심히 했었는데 뭔가 코로나 이후로는 게을러지게 되어서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핑계겠죠. 그래도 요즘엔 날씨가 좋아져서 산책을 곧잘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책 한 권 챙겨서 강변 산책을 하고 카페에 가서 책을 읽는 그런 코스로 움직이게 되는데 확실히 사람은 햇볕을 받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세로토닌이 생겨서 그런지 이 긍정에너지가 마구 샘솟더라고요. 그래서 근력운동까진 못하더라도 나만의 건강을 위한 하루 30분 산책하기를 실천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운동 하시나요? 혹시 나만의 운동법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자분들께서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하시는 일도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굿나잇 스토리는 양경민, 글토크 저자의 더 잘하고 싶어서, 더 잘 살고 싶어서이고 빅피쉬 출판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양경민 저자는요, 글토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데요. 저도 구독자 중에 한 명으로서 애정하는 채널입니다. 채널에서는 늘 뜨거운 감동과 위안을 주는 글귀를 올려주셔서 오늘도 많은 이들이 방문하고 있는데 마침 책이 출간된 소식을 들어서 문의를 해서 오늘의 이야기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잘 살고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삶에 물음표가 생길 때 잠들기 전에 머리맡에 두고 찬찬히 읽다 보면 느낌표가 생기는 책입니다. 책에서는 자존감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부터 막막한 미래, 어려운 인간관계, 살면서 마주하는 고민들을 양경민 저자 특유의 담담하고 솔직담백한 그러나 진정 어린 문체에 끌렸습니다. 오늘의 굿나잇 스토리 더 잘하고 싶어서 더 잘 살고 싶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고요. 양경민 저자의 채널 글토크에서 늘 외치던 그의 멘트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당신은 아직 살아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넘을 수 없는 큰 벽 하나가 나를 삼키듯이 가로막고 서 있는 듯한 순간이 있다.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 없고 아무리 숨을 쉬어도 숨이 막히는 그런 순간.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든 해결하려 해도 답이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 무섭고 겁이 나고 지금의 일들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두려운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는 힘든 순간들. 알고 있다. 지금은 그 어떤 위로도 그 어떤 동기부여도 되어주지 못한다는 걸.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내가 제일 힘들고 제일 아프고 가장 불쌍한 사람일 테니까. 하지만 이 말만은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 당신은 아직 살아있다. 아직 수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고 수많은 기적 또한 있을 것이다. 니체가 말했듯 당신을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당신을 분명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다. 혹여나 무너지는 일이 있더라도 그대는 반드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믿어보자.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이겨내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아직 살아있다. 자꾸만 불안감이 몰려올 때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어느 날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만나게 된 문구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난 너무나도 큰 위로를 받았고 지금도 힘들 때면 늘 가슴속에서 먼저 꺼내보게 되는 소중한 주문 같은 글이다.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매우 나약해지고 있는 시기였다. 하루하루 우울했고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여 있었다. 매번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들에 또다시 좌절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글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 있지였다. 가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 이러다가 망하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몇 년 몇십 년 동안 공들여서 해왔던 나의 일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면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고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수많은 의심이 이따금 찾아와 괴롭게 하는 순간이 있다. 이 감정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없어지거나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매사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일지라도 좌절하고 때론 무너지고 부서진다. 그러니 애써 걱정을 미리 하지 말자. 아무리 부서지고 조각난다 해도 내가 사라지지 않는 한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산산조각이 나면 어떤가? 그땐 그냥 산산조각으로 살아가면 되지. 사는 재미가 아무것도 없다는 당신에게 지금 인생에서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본다면 나의 대답은 하나다. 재미없으면 그냥 재미없이 지내야 한다. 그렇게 현재 나의 본능에 충실하면 된다. 재미없는 삶을 억지로 해결해보려 하면 할수록 더 뒤죽박죽되면서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일 뿐이다. 그래서 때로는 그날의 일과를 본능에 맡긴다. 그날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들이 아닌 이상은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갑자기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나가고 싶지 않으면 안 나간다. 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보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먹고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버린다. 말 그대로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다. 사는 재미가 아무것도 없다는 당신에게 지금 인생에서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본다면 나의 대답은 하나다. 재미없으면 그냥 재미없이 지내야 한다. 그렇게 현재 나의 본능에 충실하면 된다. 재미없는 삶을 억지로 해결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뒤죽박죽되면서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일 뿐이다. 그래서 때로는 그날의 일과를 본능에 맡긴다. 그날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들이 아닌 이상은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갑자기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나가고 싶지 않으면 안 나간다. 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보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먹고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버린다. 말 그대로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다. 놀라운 건 계속 재미없이 본능에만 충실히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바보처럼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긴다. 그리고 그 일에 빠지고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시 인생이 즐거워진다. 이런 감정, 이런 시기들이 반복되는 건 또 다른 나의 재능을 찾기 위한 아주 당연하고 너무 감사한 과정이라 생각한다. 계절이 바뀌듯 누구나 한 번씩 자연스럽게 겪는 시기일 뿐이다.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거나 사는 게 너무 재미없이 느껴진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나에게 또 다른 행복과 새로운 재미가 찾아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휴식을 가지라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일 뿐이라고. 삶에는 때론 복잡하고 재미없는 순간들이 찾아온다. 그럴 땐 몸이 움직이는 대로,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본능적으로 나의 본능에 맡겨 살아보자. 멘탈이 무너질 때 기억해야 하는 말. 마음은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진다. 사람 때문에 멘탈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 시험에 떨어졌을 때, 그리고 면접 준비를 하거나 직장에서 갑자기 비난받았을 때도 마음은 무너진다. 나도 예외는 아니다. 나의 멘탈은 수시로 무너졌고 파괴될 때가 너무나 많았다. 하지만 다행히 좌절에도 익숙해진 덕분에 이젠 무너지는 횟수를 조금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난 마음이 무너질 때면 어떻게든 정신을 잡고 살아가야 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를 떠올려 본다. 매 순간 그 이유와 목표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는 간절한 목표가 있었을 것이다. 그게 무엇이든 분명 하나 정도는 무조건 있다. 지금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 좋은 대학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될 수도 있다.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나 자신을 위함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내가 시작한 그리고 살아가야 할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거다.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잡히지 않을 때 항상 내뱉는 말이 있다. 이 순간이 삶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 순간일 수도 있다고. 힘든 일들은 언제나 예고 없이 슬그머니 찾아오기에 별도리 없이 깨지고 박살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무슨 일이든 항상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는 아닐 거야가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과 계속해서 대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걱정거리를 억지로 만들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자는 말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을 하든 안 하든 일어날 일은 분명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은 분명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 거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어떻게든 내 인생에 있어 꼭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 마음이 무너진 이 순간을 역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금 당장 극복하기는 힘들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를 무너지게 했던 상황들이 결국은 나의 인생을 단단하게 더 성장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오해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할 때, 과거에 난 온 힘을 다해 그 사람의 오해를 풀어주려 무던히도 애를 썼다. 하나의 오해가 수많은 오해를 낳을까 두려웠고, 그게 마치 진실인 듯이 사람들 입에 오를까
무서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 또한 울고 불고 아프고 상처도 갔다 보니 내 머릿속도 몰라보게 많이 전환되었다. 그 후 난 조금 다르게 생각하기로 했다. 만약 누군가 나를 오해하기 시작한다면 그냥 편하게 오해하도록 놔두게 되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기에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말해봤자 나만 입 아프고 불쌍해질 뿐이었다. 그렇게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 생각하게 됐고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에게 드리는 작은 감정조차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말이 있다. 누구나 나에 대해 오해할 권리는 있지만 그것을 내가 꼭 해명할 이유는 없다고. 나도 사람이라 누군가를 싫어하고 오해할 수 있다. 또 반면 다른 이들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기에 나를 오해하고 싫어할 수도 있다. 그러니 나와 인생을 평생 함께할 것도 아닌 굳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아까운 시간 낭비와 감정 소모를 하지 말자고. 타인이야 오해하든 말든 나를 믿어주는 사람, 그 사람만 딱 생각하자고. 그렇게 결심했다. 부정적인 사람은 당신에게 반대하고 당신에게 비난을 던지고 당신이라는 존재를 위축시킨다. 그러나 언제나 기억하라.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없다. 엘리너 루스벨트. 일상 속 악당에게서 나를 지키는 법.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괴롭고 슬플 때가 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고 웃고 살아갈 이유가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인간관계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질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힘들게 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상 속 악당들이다. 얄궂게도 삶은 꼭 그런 악당들과 항상 공존하면서 지내도록 짜여져 있다. 생각해보면 학교를 다닐 때도 그랬다. 그렇게 많은 아이들 중 꼭 싫은 아이랑 같은 반이 되거나 조모임할 때는 왜 또 같은 조가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연속으로 터질 때가 있었다. 그래도 어찌어찌 나이가 차오르며 많은 유대관계를 겪은 느낀 건 어딜 가나 무엇을 하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늘 존재한다는 거다. 언제까지고 싫은 사람 때문에 괴로워할 수는 없기에 생각의 전환이 필요했다. 일단 그 싫은 사람과 어느 정도 부딪힐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면 더 이상은 나의 아까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예를 들면 직장 상사, 동료, 혹은 고객이 될 수도 있다. 어딜 가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늘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이들을 만나게 될 때면 난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사람이 내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001%도 안 되는데 왜 소중한 인생을 이 사람 때문에 낭비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그 순간 내가 그 사람한테 쏟은 감정들, 에너지들이 너무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라리 그 에너지들을 소중한 사람들에게 쏟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 또한 밀려오기도 했다. 내 인생에서 단 1%의 비중도 없는 존재에게는 그 어떤 작은 감정조차도 이젠 아깝다고 생각한다. 일단 나 자신의 에너지, 감정부터 지키기로 했다. 어딜 가나 이상한 사람은 있고 악당은 존재한다. 지금 당장은 피할 수 없겠지만
결국 헤어질 사람이고 사라질 사람이다. 그러니 그저 눈앞에 날리고 있는 먼지라고 생각하자. 좀 거슬리긴 하지만 결국 눈앞에서 사라질 테니. 보이지도 않는 먼지 같은 존재 때문에 소중한 당신의 감정을 잃지 않기를. 당신은 꼭 행복해집니다. 모든 게 괜찮아질 겁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짓누르고 있는 그 수많은 걱정들이 이젠 물을 마실 때마다 하나씩 해결될 것입니다. 오래 기다렸던 당신의 행복이 이제 곧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도 몰랐던 놀라운 재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능으로 당신은 미래에 승승장구합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고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너무 빛이 나서입니다. 원래부터 빛이 나는 곳에는 늘 벌레들이 모여드는 법입니다. 지금 당신이 죽어라 노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드디어 그 결실을 이루게 됩니다. 당신은 대단합니다. 당신은 무한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당신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아주 위대합니다. 당신의 인생에는 늘 행복과 행운이 공존하게 됩니다. 그렇게 당신의 운은 그 누구보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은 물 흐르듯 잘 풀려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믿으면 믿을수록 당신의 인생은 더욱 빛이 날 것입니다. 당신은 아주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억지 긍정이 아닌 진짜 긍정으로 당신은 살아가게 됩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 과거를 통해 얻은 경험과 배움으로 당신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조금은 걸리더라도 조금은 더디더라도 당신은 결국 꼭 행복해질 것입니다.